울산은 옛부터 백길이 발달한 항구 도시인데다 철광산이 있는 요충지여서 유달리 군사시설이 많았는데요. 대표적 흔적이 바로 중구의 병영성입니다. 이곳에 얽힌 숨겨진 이야기를 조윤호 기자가 스토리텔링 뉴스로 전합니다. 너른 벌판과 멀리 울산만까지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병영성. 1417년 조선의 3대 임금인 태종 이방원 때 지어졌습니다. 외구의 노략질이 끊이질 않던 조선시대, 경상도는 군사요충지여서 전라도에는 하나뿐인 병영이 울산과 진주 두 곳에 있었습니다. 지금으로 본다면 병영성은 군사령부, 성의 수장인 병마절도사는 육군 대장급, 조선시대 일반 읍성보다 규모가 컸던 건 당연했습니다. 성벽 둘레는 2.1km 정도가 됩니다. 성정 높이는 한 5m 정도 되는 것으로 지금 알려지고 있고요. 병영 초등학교 일대에 객사와 동원 등 관청 건물이 집중적으로 위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원래 병영성을 지으려 했던 자리는 현재의 위치가 아니었던 것으로 설화를 통해 전해져 옵니다. 멀리 보이는 북구동대산 기박산성의 성을 짓기 위해 깃발을 꽂았는데 깃발이 강풍에 날려 떨어진 곳이 바로 이곳 병영성이라는 겁니다. 지금 병영성 자리에 그 깃발이 꼽혔고 그래서 이거는 하늘이 점지해 준 땅이다. 깃발을 모신 신을 모신 그 뚝땅이라고 하는 제당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뚝땅이 바로 일반 읍성에는 없는. 일제강점기인 1907년 병사가 더 이상 주둔하지 않으면서 방치되고 훼손됐습니다. 1990년대부터 복원작업이 이뤄져 옹성과 지성, 해자 등 병영성의 형태와 구조가 본격적으로 연구됐습니다. 적을 측면에서 공격하기 위해서 돌출되어 만든 성벽입니다. 병영성의 경우에는 지성이 거의 100m마다 하나씩 설치해 놓은 상태인데요. 이는 기본적으로 화살의 유효 사거리와 관련된 것으로 보고. 병영성의 동서남북 사대문의 명칭이 최근에 확인되고 왜구가 정유재란 당시 병영성의 돌을 가져다 울산 외성을 쌓았던 사실도 밝혀냈습니다. 기록은 있었는데 구체적인 물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그 외성의 동문지를 발굴하다 보니까 어떤 그 병마절도사의 선정비를 이 사람들이 왜군들이 가져와서 자기들이 성을 쌓는데 그 활용했다고 하는 것이 발견이 됐기 때문에. 2년 뒤면 축성 600주년을 맞는 병영성. 성곽 정비가 마무리되면 전쟁의 상흔 등 숨겨진 미화를 전해주는 지역의 대표적 군사 유적지로 거듭날 것으로 기대됩니다. UBC 뉴스 조인우입니다.